한끗 4강 4번 들어가자. 빈칸 문제네. 자, 이글 같은 경우 일단 마찬가지로 어법 문제는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게 어법으로 낼 만한 게 그렇게 좋진 않다. 일단 하면서 얘기를 할게. You may have at times judged it. 너는 때때로, 자, 뭐 했다? 판단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뭐를? 누군가의 행동을 뭐에 따라서, 바로 그 개인의 어떤 위치, 그 가족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자, 뭐로서? 맏이, 막내, 중간 또는 외동으로서 이렇게 그 개인의 위치에 따라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앞선 시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물론 이 사람의 얘기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옛날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지금 조동사 have PP가 왔다. 그러면서 그거에 예시가 들어간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You might have considered. 당신은 고려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했었을지도 모른다 이거지. 뭐를? 한 친구의 take charge attitude. take charge 하면 어떤 막 이제 책임을 지는, 이러니까 좀 리더십 있는 그런 태도를 뭐로써? 바로 가장 맏 아이의, 가장 나이 많은 아이. 그러니까 맏 아이들의 어떤 특징, 맏 아이의 특징으로서 고려했었을지도 모릅니다. As for youngest children,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가족에서의 사람들은 종종 가정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들? Who will be the most pampered? 가장 응석받이의, 그리고 가장 버릇없는. 그지?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가정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If you are an only child, 만약 당신이 외동이라면 You may have heard, 당신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을지도 모른대. 뭐라고? The generalization, 어떤 일반화를. 그래 놓고 일반화 밑에 이게 아마 뒤에 완벽할 거야. 뒤에가 완벽해. 그럼 여기서 요 대신 뭐로 쓰였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동격에 대해 보충절 대시다. 그지? 여기 앞에 이제 추상명사가 있잖아.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대절을 붙여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지. 이 뒤에는 이제 완벽하다는 거꼭 기억해야 돼. 어떤 일반화? 그 외동 아이들이 are very confident, 매우 자신감이 있다라는 그런 일반화를 들어봤었을지도 모릅니다. While controversy, 어떤 논란이 계속되는 반면에 whether blah blah actually affect adult personality. 그러니까 whether blank가 실제로 어떤 성인의 성격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이 계속되는 반면, 자, 요거는 사실 이 controversy 밑에 이제 about이 있어야 될 건데 이게 너무 뚱뚱하잖아. 그래서 동사하고 주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separation 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blank가 실제로 성인의 그 성격에 영향을 준다. 위에서 무슨 얘기했어? 바로 출생 순서잖아. 그러니까 뭐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출생 순서가 실제로 성인의 성격에 영향을 줄지,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계속되는 반면, 그것은 매우 인기 있는 주제로 남습니다. 뭐에 있어서? 바로 psychology, 심리학과 육아에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어법에서는 우리가 뭐뭐 인지 아닌지 할때 우리가 whether 말고 if를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if 못 쓴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치사 뒤에 왔잖아. 자, if가 될수 있는 경우는 뭐뭐인지 아닌지는 바로 동사 뒤에 오는 경우만 가능해. 알겠지? 주어 자리라든지 전치사 뒤에는 못 쓴다는 거, 그거 조금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전부 이제 조동사에다가 have PP 선수제가 붙어가지고 과거에 대한 어떤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글 같은 경우는 문맥상으로 선시제 안 쓰고 그냥 동사 원형 온다고 해서 뭐 전혀 틀린 문제냐? 아니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조동사 문제로 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문제라고 하겠다. 하지만은 이글 자체가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아, 이 작가는 지금 너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지도 몰라 하면서 전부 이렇게 선시제가 붙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생각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사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좀 체크를 하고. 오케이. 자,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